할렐루야! 예, 주님을 찬양합니다. 오늘 이 말씀이 여러분 각 사람이 꼭 필요한 하나님의 은혜가 될 줄로 믿습니다. 제가 오늘 이 말씀의 제목이 왕의 오심에 소동하는 사람이라는 제목으로 정했는데요. 이제 강림절을 맞이해서 예수님의 오심에 대해서 어떤 반응을 일으키고 있는가, 그거에 대해서 우리가 몇 주 동안 살펴보려고 합니다. 제가 예전에 그 강화도에서 부흥회를 인도한 적이 있었어요. 점심을 먹고 나서 배가 부르니까 바닷가에 가서 산책을 하고 있었는데 그 바닷가 물가에 거북이가 보이는 거예요. 뭐 얼마나 신기했겠어요, 제가. 야, 정말 야생 거북이를 보는구나 하고서 도망가자. 바로 물가에 있으니까 저보고 물로 도망가면 못 잡으니까 관찰하기 위해서 살금살금 이제 조심스럽게 접근을 했습니다. 얼마나 제가 잘 접근했는 건지 거북이가 눈치를 못 챈 거예요. 그리고 아주 가까이 가서 거북이 등에 딱 손을 댔는데도 도망을 안 가는 거예요. 이상하다 하고서 거북이를 들어서 봤더니 거북이 등짝 배에 막 한문이 잔뜩 써져 있는 거예요. 매직으로 막 불자가 써져 있고 이름이 써져 있고 자기 소원들이 막 기록이 되어 있는 거예요. 생각해보니까 이게 방생한 거북이인 거예요.
자세히 보니까 그 사포로 막 문질러가지고 예전에 썼던 자국들이 여러 개가 있는데 그걸 지우고 다시 쓰고 그런 거예요. 그러고 생각해 보니까 얘는 방생 전문가였어요. 베테랑이었어요. 수십 년을 얘가 잡혔다가 또 등짝에다 글씨 쓰면 또 놔주고 이걸 반복을 했던 베테랑 거북이였던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와도 도망갈 생각 안 하고 왜요? 잠깐 잡혀가면 또 풀려나니까. 제가 그걸 보면서 우리들의 신앙생활이 어떤가를 생각하게 됐어요. 내가 믿는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가. 내 목적과 내 꿈을 이루기 위한 방생한 그런 거북이처럼 내 의의를 쌓는 또 내 앞길을 열어주는 복을 빌어주는 도구에 지나지 않은가. 일주일 동안 죄악 맘대로 짓고 못된 짓 하다가 주일날 예수님 다시 부활시키는 계속 예수님을 계속 방생하는 그런 인생이 아니었나. 불교 신자와 우리가 뭐가 다른가.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에게 있어서 예수님은 어떤 위치를 점하고 있습니까? 여러분의 인생에 예수님의 자리가 어디인가요? 예수님의 이름이 권세가 있어서 여러분의 생각의 방향을 틀고 삶의 가치관을 바꾸는 능력이 있습니까? 예수님이 여러분의 주인입니까? 종입니까? 알라딘 요술 램프에 있는 정말 내 소원 만족해주려고 어쩌다 나타났다가 주인님 하는 그런 여러분의 종이 예수님 아닙니까? 정말 예수님이 여러분의 왕이 아니라면 여러분의 인생을 바꿀 수 있고 이끌 수 있는 능력의 주님이 아니라면 그 예수의 이름이 여러분을 어떻게 구원하겠어요? 여러분 하나 인생 주관하지 못하는 그런 신이라면 그분이 여러분 구원할 것 같아요? 아무리 여러분이 예배한들 방생하는 거북이같이 취급하면서 여러분 정말 여러분의 삶에 있어서 예수님은 어떤 분이신지 체크해야 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오심, 그것은 왕으로서의 오심이에요. 그래서 지난 시간에 우리가 이야기했잖아요. 예수님의 이름의 뜻이 뭐예요?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할 자라는 거예요. 자기 백성이라는 말은 그분이 왕이시라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이 이 땅에 태어나실 때 예수님의 탄생 전에 족보가 나오는데 왕의 이름들이 쫙 나오잖아요. 왕으로 오셨다는 것을 우리에게 분명히 하고 있는 거죠. 이 땅에 왕으로 오신 그분에 대해서 어떤 반응을 하고 있는가가 마태복음 2장에 나와 있어요. 크게 세 가지 부류로 나와요. 오늘 그 첫 번째 시간으로 이 왕의 오심에 당황하는 사람들. 당황하셨어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막 웃더라고요. 저는 왜 웃는지 몰랐어요. 근데 뭐 개콘에서 그런 게 있다면서요. 어쨌든 여러분도 당황하셨겠지만 예수님의 오심, 왕으로 오심에 대해서 당황하는 사람들이 나오고 있어요. 자, 한번 2절과 3절 한번 보시죠. 2절과 3절 같이 읽겠습니다. 2절과 3절 보여주세요. 유대인의 왕으로 나신 이가 어디 계시냐? 우리가 동방에서 그의 별을 보고 그에게 경배하러 왔노라 하니 헤롯 왕과 온 예루살렘이 듣고 소동한지라. 자, 이 듣고 소동하고 지금 당황하는 거예요. 누가 그래요? 헤롯 왕 그리고 온 예루살렘. 자, 왜 헤롯 왕이 대표로 나올까? 왜 헤롯 왕이 예수님의 탄생에 대해서 당황할까요? 우리가 생각할 건 첫 번째 왕의 오심에 당황하는 이유입니다. 그것은 왕으로서 자기 인식 때문입니다. 내 인생의 주권을 내가 쥐고 있고 내가 내 인생의 왕이라고 생각하고 내가 이 땅을 다스리는 왕이라고 생각한다면 다른 왕의 탄생 앞에서 당혹스럽겠죠. 당연합니다. 다시 말해서 내 인생을 내 마음대로 살고 내가 내 인생의 주인이라고 생각하고 내 주위에 내 뜻대로 다 된다고 생각하는 사람에게 너의 왕이 오셨다. 예수님은 너의 왕이란다 하면은 그 예수님이 부담스러운 거예요. 당혹스러운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서 인생에 좋은 모델로 오셨다면 당혹스럽지 않아요. 내가 본받고 싶은 만큼 본받으면 되니까. 만약 예수님이 여러분의 인생의 스승으로 오셨다면
여러분이 그렇게 당혹스러울 필요가 없어요. 예수님을 거부할 필요도 없고요. 좋은 것만 배우면 되니까. 좋은 지식을 얻으면 되니까. 존경해 드리면 되니까. 근데 예수님에 대해서 왜 사람들이 죽이려고 하고 거부하고 아니 예수 믿으라고 하면 화를 내고 그런 이유가 뭔지 아세요? 예수님은 왕으로 오셨기 때문에 그래요. 왕은 명령권이 있고 왕의 주권대로 그 영토 안에서 다 이루어지거든요. 예수님이 모델도 아니요 스승도 아니요 내 인생의 왕이라고 자신의 주권을 주장하면서 우리에게 다가오시기 때문에 당혹스럽고 부담이 되는 거예요. 쉽게 신앙을 갖기가 어려운 이유가 거기 있어요. 여러분은 어떠세요? 잘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은 여러분 인생의 왕이 누구라고 생각하십니까? 대부분 사람들은 내 인생 내 마음대로 사는 내가 내 인생의 왕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정말 그럴까요? 여러분 정말 여러분의 인생의 주인이 여러분이라고 생각하세요? 성경은 그런 것을 허용하지 않습니다. 그건 사기라고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놀랍게도 우리 인생의 진짜 지배자는 사탄 아니면 예수 둘 중에 하나입니다. 요한복음 16장 11절에서 예수님은 심판에 대하여라 하면 이 세상 임금이 심판을 받았습니다 이런 말에서 이 세상 임금이라는 표현합니다. 이 세상에 속한 사람들은 누군가의 지배를 받고 있다는 그 어떤 세상의 임금에. 근데 그 세상 임금의 정체가 뭐냐? 바울은 에베소서 2장 2절에서 4절에서 그 정체를 이렇게 폭로하고 있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그때 너희는 그 가운데서 행하여 이 세상 풍조를 따르고 공중의 권세 잡은 자를 따랐으니 곧 지금 불순종의 아들들 가운데서 역사하는 영이라. 전에는 우리도 다 그 가운데서 우리 육체의 욕심을 따라 지내며 육체와 마음에 원하는 것을 하여 다른 이들과 같이 본질상 진노의 자녀이더니. 여기 보면 우리가 본질상 진노의 자녀라고 말하는데 뭐라고 나냐면요, 육체와 마음에 어떤 것을 해요? 원하는 것을 하여. 자, 내가 마음에 원하는 대로 하는 게 왕 아니에요? 그럼 내가 내 인생에 육체와 마음에 원하는 대로 했다고 했는데 그것은 실제로 누가 행한 거예요? 그것이 바로 2절에 나와 있는 거예요. 이게 무슨 말이에요? 공중에 권세 잡은 자 그걸 따르는 거예요. 그것은 역사하는 영이라고 이야기해요. 다시 말해서 나는 내 마음에 원하는 대로 행하고 내가 내 인생의 왕이라고 하는데 실제로는 공중에 권세 잡은 자 사탄을 따르는 거였고 내 안에 역사하는 악한 영에 사로잡혀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거 어떻게 생각하세요? 맞는 것 같아요? 틀린 것 같아요? 정말 여러분은 여러분 자신의 주권을 행사하고 있어요? 내가 옳다고 생각하는 거, 선하다고 생각하는 거, 해야 된다고 생각하는 걸 행하고 있어요? 아니면 원하는 건 행하지 않고 원치 않은 악을 행하고 있어요? 사도 바울은 자기가 경험한 말을 로마서 5장 21절에서 분명히 말합니다. 이는 죄가 사망 안에서 왕노릇한 것 같이 죄가 우리 인생에 왕노릇한다고 표현하고 있어요. 죄의 욕망이 나를 갖다가 사로잡아서 복종하게 한다는 거예요. 이걸 경험한 사도 바울은 뭐냐면 내가 내 인생을 내 마음대로 하지 못한 안타까운 현실에 대해서 로마서 7장 24절에 보면 이런 말을 해요. 오라 나는 공고한 사람이로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랴. 사망이 왕노릇한다는 거예요. 내가 육체와 마음에 원하는 대로 가고 내 인생 내가 주인이라고 생각했는데 실제로 보니까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 뭐예요?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랴. 노예가 되어 있다는 거죠. 억눌려 있다는 거죠. 여러분 절망적인 주권 상실이 인간의 현실이란 이야기예요. 아담의 범죄 이후부터 누구도 자기 인생의 주인을 자기 못합니다. 속고 있는 거예요. 자기가 주인이라고 생각하는데 왕이라고 생각하는데 실제로는 사탄의 영이 우리를 지배하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정말 솔직한 사람들은 이걸 인정을 해요. 예를 들면 무신론적 실존주의 철학자 사르트르 같은 경우에 이런 아주 유명한 말을 합니다. 인간은 선택할 수 있는 자유를 가지고 있지만 자유로움 자체는 선택할 수가 없다. 무슨 말이냐면 이걸 다르게 쉽게 이해하면 그래요. 인간은 선택할 수 있는 자유, 왕 같은 그런 선택의 자유가 있는 것 같은데 자유로움이 없다는 거예요. 그걸 할 수 있는 자유의 능력이 없다는 거예요. 그건 무슨 말이냐면
내가 선택하는 것 같은데 실제로는 사탄이 나를 자유자재로 마음대로 움직이기 때문에 자유가 내게 없다는 거예요. 이것을 영적인 세력을 인식하지 않기 때문에 무신론자이기 때문에 현상에 대한 표현을 한 거예요. 이걸 사도 바울이 표현한 건 뭐예요? 내가 원하는 바 선을 행하되 원치 않는 악을 행하는 것이 있다. 나를 사로잡아 오는 것을 보는 도다. 죄가 왕노릇한 걸 종교적으로 신앙적으로 정확하게 표현한 거죠. 영적으로. 그렇다면 여러분에게 있어서 자유는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은 누군가의 종이 되게 되는 그래서 어둠의 영의 종이 될 것이냐 광명의 예수 그리스도 빛이신 그분의 종이 될 것인가 둘 중에 하나죠. 여러분 고대로부터 사탄이 우리를 갖다가 무너뜨리고 속여온 것 중에 하나가 인간이 자기 스스로 자기 인생의 왕이 될 수 있다는 그런 착각을 심어주는 거죠. 예를 들면 사탄이 하와를 유혹할 때 하는 말이 뭐였어요? 뭐라 그래요? 너희가 그것을 먹는 날에는 너희 눈이 밝아져 하나님과 같이 되어 완전한 주권을 갖는다는 거죠. 자유로워진다는 거죠. 선악을 알 줄 하나님이 아십니다. 그런데 자, 그 선악과를 먹었어요. 눈이 밝아져서 하나님같이 되었어요? 오히려 정말 자기가 원하지 않는 말을 하잖아요. 아담이 저 여자가 내게 줘서 먹었습니다. 하나님을 원망하고 그 여자를 막 책망하고 내 살 중에 살이 뼈 중에 뼈에게 그런 말을 하잖아요. 얼마나 망가진지 모릅니다. 왕같이 종교한 다스리는 권세를 하나님이 주셨잖아요. 하나님이 형상대로 만들어서. 그런데 인간이 이 세상의 피조물을 숭배하고 두려워하잖아요. 폭풍을 무서워하고 산과 나무에게 절하고 돌조각, 쇠조각으로 조각하고 녹여 만든 것에 절을 하잖아요. 왕의 권위가 아니라 비참한 노예의 모습으로 인간들이 다 전락해 가고 있어요. 그것이 어둠의 영이 지배하기 때문에 일어나는 현상이죠. 여러분 이런 인간들에게 예수님이 오셨다는 게 얼마나 놀라운 은혜인지 몰라요. 정말 거룩하신 하나님의 아들이 위대한 왕이 진리로 인도하는 선한 왕이 오셔서 어둠의 영을 물리치고 사탄의 이 왕권을 완전히 파괴하시고 우리의 왕으로 오시는 것이 성탄의 계절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이 왕의 오심에 대해서 우리는 기뻐하고 감사할 수 있어야 돼요. 여러분 그동안 속고 있었던 거예요. 내가 자유롭고 내가 원하는 대로 해야 내가 성공하고 행복하다고 마귀가 지금 우리를 속이고 있는 거죠. 이게 죄의 노예된 것이 보편적인 상황으로 드라마와 소설과 영화와 여러분의 주위에서 계속해서 일어나다 보니까 그 어둠의 영이 얼마나 심각하게 우리를 파괴해가고 있는지 어둠의 주권 앞에 있는 것이 얼마나 무서운 일인지를 우리가 모르고 있는 거죠. 어떤 영화 같은 데 보면은 벌을 내릴 때 그 사람들로 어느 한 섬에 죄인들만 있는 섬에 그냥 집어넣어버리는 게 가장 큰 저주가 되잖아요. 왜요? 거기는 법도 없고 그냥 악한 정말 잔혹한 인간들이 지배하니까 마치 그런 세상이라는 거죠. 여러분 헤롯 왕이 당황한 이유는 거기에 있었어요. 자기가 자기 인생의 주인이라고 생각했는데 진짜 왕이 오신다니까 이게 무슨 말인가. 그러면 여러분 얼마나 우리가 쉽게 속고 있는가를 이제 헤롯 왕을 통해서 본문이 보여주고 있는데 자, 왜 헤롯이 왕으로 있는데 진짜 왕이 오시는 걸까? 그 헤롯은 정치적으로 굉장히 수완이 뛰어난 능력 있는 왕이었어요, 사실은. 그런데 그것이 얼마나 사탄에게 속고 있는지를 우리가 헤롯의 생애를 보면 알아요. 이 헤롯이 그냥 이제 헤롯이라는 이름이 성경에는 여러 명이 나오는데 지금 이 성경에 나오는 헤롯은 Great King, 대왕 헤롯이에요. 이 헤롯은 25살에 로마 황제에 의해서 갈릴리의 총독으로 파견이 됩니다. 근데 갈릴리 지역은 폭동이 많이 일어나고 도적대가 많은 지역인데 25살이 젊은 나이에요. 여러분보다 어리죠. 총독이 돼갖고 그 모든 도적대를 다 평정시키고 거기에 질서를 잡아줍니다. 그것이 주전 47년이에요. 그 다음에 주전 예수님 탄생하기 40년에 이 로마의 황제 아구스토가 헤롯이 너무 잘 다스리니까 유대 왕으로 임명을 합니다. 그럴 때 이 잘못된 많은 그 세력들을 완전히 척결하는
그런 일을 하게 되고 특히 하스먼 왕가에 안티고노스가 쳐들어왔는데 그걸 완전히 막아냅니다. 그리고 주전 37년에는 예루살렘을 점령하고 있던 파르티아 군대와 안티고노스 왕을 축출하고 유대인들을 거기서 건져내요. 명실상부한 대단한 왕이었어요. 영웅적인 사람이었어요. 그러다 보니까 유대인들에게 굉장히 인기가 있고 로마 황제에게도 인정을 받는 양쪽에서 다 인정을 받는 아주 특별한 능력 있는 왕이었어요. 그래서 정말 헤롯은 생각이 자기만큼 위대한 왕이 없다고 생각했고 정말 그레이트 킹이었죠. 그런데 정말 자기 자신을 다스린 왕이었을까요? 엄청난 일이 벌어집니다. 헤롯이요, 자기 왕권을 노리고 있다고 의심하기 시작하는 사람들을 제거하기 시작하는데 자기 왕비인 미리암, 그 미리암의 남동생 아리스토블루스를 죽입니다. 자기 할아버지를 죽입니다. 자기 어머니를 죽입니다. 자기 왕비, 자기 아내 미리암을 죽이고 미리암이 낳은 두 아들을 다 자기의 왕좌를 위협한다고 다 죽입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오셨을 때 베들레헴 경내에 있는 두 살 아래 아기를 다 몰살시킵니다. 자 보세요. 왕이에요? 잘 다스리고 있어요? 실제적으로, 정치적으로, 사회적으로 굉장한 왕권을 행사하고 위대한 일을 행하는 것 같지만 자기 가족 다 죽이는 잔혹한 일을 행하는 거예요. 히틀러도 어때요? 대단한 지도력이었죠. 예술성이 뛰어났죠. 정이 많은 사람이었죠. 음악을 사랑하는 사람이었죠. 그런데 그가 그 많은 능력의 대단한 지도자인 것 같았는데 유대인 600만 명을 비롯해서 유럽 전체를 불바다로 만드는 참혹한 악의 도구가 되고 있어요. 뭘 의미하냐면요. 지금 여러분들은 조그만 승리로, 조그만 성공으로 내가 내 인생 잘 꾸려나가고 있고 내가 노력해서 이만큼 이루었기 때문에 나는 내가 지혜롭게 열심히 노력해서 잘 성공할 수 있다고 생각하지만 그것이 사탄이 준 미끼일 수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을 참혹하고 잔인한 자로 만들 수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의 인생의 왕이 예수님이 아닌 한은 성공이 잘 이루어진 것 같다가 왕창 무너지는 거예요. 다 같이 죽이는 거예요. 무서운 악의 영을, 현존하는 영을 여러분이 느껴야 되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은 정말 자기 자신을 자기 인생의 왕이라고 생각한다면 큰 착각을 하고 있는 거예요. 기독교가 말하는 건 그런 거예요. 다른 불교나 모든 종교는 계속해서 우주의 중심인 나라, 내가 곧 부처다 막 이런 식으로 이야기하는데 성경은 그렇잖아요. 너가 악마의 지배를 받고 있다고 이야기를 하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이 오신 거예요. 내 자신이 내 인생의 왕이라고 생각하는 순간, 내가 내 인생 마음대로 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 순간은 전부 다 사탄에게 속고 있는 거, 사탄의 밥이 되어 있는 거예요. 붕어가 지렁이가 꿈틀거리는 걸 보고 확 삼키는 순간 내가 잡아먹었다고 생각하는데 어떻게 되는 거예요? 자기가 잡히는 것과 똑같아요. 영적으로 똑같아요. 여러분은 뭔가 인생에 성공하기 위해서 내가 뭔가를 이루었다고 확 하는 순간 여러분은 꼼짝없이 사탄의 밥이 되는 거예요. 예수님은 우리를 풀어놓아 자유케 하는 왕이시죠. 이 성탄의 계절에 여러분에게 오시는 예수님 때문에 당황스러운 것은 당연한 거예요. 왜냐하면 그동안 여러분이 속고 있었기 때문에, 진짜 왕을 만났기 때문에. 그렇다면 정권교체를 해야 돼요. 꼭 오시는 왕을 여러분의 왕으로 영접하시기 바래요. 예수님같이 좋고 완전하고 위대한 왕이 어디 있어요? 사탄을 물리치고 그 왕권을 파괴해버리고 예수님의 왕권을 여러분 안에 세우게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소원합니다. 두 번째, 당황하는 이유가 있어요. 그것은 이중 가치 구조 때문에. 외식하는 삶의 태도가 우리의 속을 본질을 꿰뚫어 보시는 주님 앞에서 당황하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 왜 당황스러운가를 생각해 보세요. 그 이유는 종교적인 행사와 내 마음의 상태가 다를 때 당황스러워요. 자, 예를 들어 봅시다. 우리가 지금 이렇게 예배 드리고 있어요. 근데 갑자기 예수님께서 재림을 하세요. 지금. 여러분 속에 어때요? 할렐루야, 아멘, 주님 드디어 오셨군요. 그럴 사람 몇 사람 되겠어요? 벌써 오시면 어떻게, 내가 지금 회개할 것도 있고 지금 해야 될 일도 많고 지금
아, 예수님 조금만 늦게 오시지. 그리고 내가 지금 실제로 경건 생활 안 했는데 성경도 잘 모르는데 이거 어떻게 하지? 어떻게 이럴 때 어떻게 해야 되는 거야? 여러분 당황하세요? 아니면 환영하고 계세요? 헤롯이 당황할 수밖에 없는 이유는 뭐냐면요, 그는 철저하게 이중적인 삶을 살고 있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예를 들어서 헤롯이요, 주전 28년에 아주 위대한 공사를 시작합니다. 그게 뭐냐면은 예루살렘 성전을 건축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완전히 파괴된 성전을, 헤롯 대성전을 건설해요. 얼마나 오랫동안 건설을 해서 완성이 되냐면 헤롯이 죽은 다음에 주후 68년에 완성이 돼요. 그러니까 거의 88년을 이 성전이 지어진 거니까 거의 100년 가까이를 만드는 성전이 얼마나 화려하겠어요. 그래서 예수님 당시에 그러면 성전이 지어진 지 한 40여 년, 50년 가까이 됐을 거 아니에요. 그럴 때 그 성전의 위대하고 아름다운 걸 보면서 제자들 이 성전을 보십시오 했더니 예수님 뭐라 그랬어요? 돌 하나도 돌에 남지 않고 다 무너지리라 했, 그리고 내가 다시 하루 만에 세우리라 그랬잖아요. 사흘 만에 세우리라 그랬잖아요. 근데 사람들이 네가 그게 말이 되냐? 이게 40년인가 50년 동안 지은 성전을 어떻게 네가 3일 만에 짓겠냐? 이런 이야기를 하잖아요. 다시 말해서 헤롯 성전은 어마어마하게 의리하게 지어져요. 그런데 여러분, 왜 헤롯이 그렇게 성전을 어마어마하게 지었을까? 그 이유가 뭘까? 하나님을 향한 경외감과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다윗이 성전을 건축한 것처럼 건축했을까요? 그게 아니에요. 헤롯은 그의 출생 성분에 있어서 유대인의 왕이 될 자격이 없는 사람이에요. 왜냐하면 유대 사람이 아니거든. 에돔 안티파텔의 아들이었어요. 그러니까 결국은 자기가 유대인의 왕으로서의 정통성을 혈통적으로 확보할 수가 없어요. 그 어머니는 유대인이지만 혈통적으로 자격지심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행하는 게 뭐냐면 종교적인 업적을 쌓는 거예요. 굉장히 신앙이 좋은 척 보여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정치적인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서 종교적인 의의를 행하고 있는 거예요. 그것이 바로 헤롯 성전 건축 공사였어요. 어마어마하게 지었어요. 여러분 이것을 잘 보셔야 돼요. 무슨 말이냐면 헤롯은 겉으로 행하는 종교의식과 내면의 목적이 완전히 분리되어 있는 이중적인 가치 구조로 살아가는 사람이기 때문에 왕의 오심을, 정말 하나님의 아들이 오심을 환영할 수가 없어요. 이게 불안한 거예요. 자기가 진짜 하나님을 믿은 게 아니기 때문에 당혹스러운 거예요. 만약에 진짜 하나님의 성전을 건축하고 있는 중이라면 드디어 오셨군요. 제가 완성하지 못해서 오셔서 아쉽습니다만 할렐루야 하면 그래야 되는 거 아니에요. 왜 당황해요? 정치적인 목적을 하고 있는데 진짜 와버렸어. 진짜 왕이 와버렸어. 그럼 자기 왕권이 없어지는 거니까. 이 헤롯의 위선에 대해서 잘 보여주는 게 나와 있습니다. 자, 7절, 8절 말씀. 이에 헤롯이 가만히 박사들을 불러 별이 나타날 때를 자세히 묻고 베들레헴으로 보내며 이르되 가서 아기에 대하여 자세히 알아보고 찾거든 내게 구하여 나도 가서 그에게 경배하게 하라. 자, 박사들이 이제 물었잖아요. 어디서 왕이 나셨냐. 우리가 경배로 왔다 했더니 다 당황했잖아요. 그래서 대제사장과 서기관들, 백성의 서기관들을 불러서 성경의 예언이 되는 장소가 어딘지 알아보게 하죠. 그랬더니 베들레헴이라 그래요. 그래서 베들레헴으로 보내면서 하는 말이 뭐예요? 자세히 찾아보고 어딘지 알면은 내게 와서 고해라 그래. 왜 그래? 뭐 하려고? 나도 가서 경배하려고 한다. 자, 여러분 성경을 연구하게 하고 나실 왕이 어디 어느 지역에서 태어난지 다 조사를 하게 하고 그리고 이제 알아서 나한테 알려주면 내가 가서 경배하겠노라라고 말하는데 실제로는 가서 뭐 하려고 그러는 거야? 자, 13절 앞부분을 보세요. 13절 같이 있습니다. 그들이 떠난 후에 주의 사자가 요셉에게 현몽하여 이르되 헤롯이 아기를 찾아 뭐 하려고요? 죽이려고 하니. 여러분 여기 잘 보세요. 헤롯은 분명히 진리를 알기를 원하는 것 같았고 가서 경배한다고 이야기를 했는데 실제 내면에는 뭐 하려고 하는 거예요? 죽이려고 한다는 거예요. 죽이려고. 경배 대신에 죽이려고 하는 거예요. 이게 문제예요. 이중적인 가치 구조 속에 있어요. 종교적인 것 같은데 지독하게 야심이 있는 거고 정치적이고 권력지향적인 거예요. 여러분 그 한문 중에 이런 말이 있잖아요. 구밀 복
검이란 말이 있어요. 이 무슨 말이야? 입 속에는 꿀 밀자죠. 꿀을 담고 뱃속에는 칼을 지닌. 무슨 말이야? 입으로는 좋은 말을 하고 실제로는 그 사람 찔러 죽이려고 하는 거죠. 지금 예수님에 대해서 가서 경배하겠다. 나실 왕에 대해서 정말 경건한 행동을 취할 것 같이 말하면서 실제로는 예수님 어떻게 하는 거예요? 제거하려는 거예요. 표리 부동이죠. 이게 문제예요. 이건 헤롯만의 문제일까요? 졸고 있는 여러분들은 어때요? 헤롯과 달라요? 얼마나 우리가 헤롯과 유사한 거면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별로 실감이 안 나겠지만 실제로 우리 신앙생활에서 너무나 많이 우리 속에서 탄생하고 계신 싹이 나는 예수님에 대한 생각을 죽이고 제거하고 있잖아요. 왜 그래요? 지금 나는 남에게 보이는 정도로 경건하고 신앙생활을 하고 있다는 정도만 보이고 싶은 거지 실제 내가 내 인생을 예수께 드리고자 하는 건 아니잖아요. 그런 경우가 많잖아요. 그리고 내가 어느 정도까지는 헌신의 양을 조절해서 적당히 내가 즐길 수도 있고 죄도 포기하지 않고 누릴 건 누리면서 그러면서도 천국은 갈 수 있도록 어떻게 예수 이름을 부르고 이러고 싶은데 완전한 헌신으로 들어갈까 봐 말씀이 막 파고들고 은혜 받으려고 하면 일부러 졸고 하품도 하고 하면서 딴 생각도 하고 그러잖아요. 왜 그런가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 생각을 위해서 내 안에 살아 역사하는 말씀을 죽이고 제거하고 계속해서 지금 모른 척하고 있는 거 아니에요. 얼마나 우리가 해롭과 닮았는지 몰라요. 농어촌 선교 거의 갔다가는 완전히 하나님께 코 깰까 봐 무슨 일 있어도 신청을 안 하고 있잖아요. 청년들 심지어 임원이었던 사람이나 임원으로 된 사람도 신청한 사람이 한 명도 없어요. 거의 기적 같은 일이죠. 전부 다 해롭이죠. 예수님은 여러분 속에서 지금 다 살해당하고 있어요. 그죠? 헌신을 적당히 하는데 어느 정도까지냐면 남이 신앙이 좋다고 인정을 하고 내가 생각에 스스로 이러면 지옥은 안 가겠다라는 정도만 헌신하지 절대 주님을 경배하고자 하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경배하려고 요구하면 모든 걸 헌신하게 하려면 죽이는 거죠. 뭐 가차없이 예수님을 죽이잖아요. 여러분 이게 무슨 신앙생활이에요? 그래서 복을 받겠어요? 위대한 삶이 될 것 같아요 여러분? 그래서 여러분이 여러분 인생 나머지를 내가 이 즐길 것은 내가 마음대로 내 미래는 내가 마음대로 헌신의 정도도 내가 측정한다면 하나님의 백성이? 예수님이 주인이에요? 그분이 왕이세요? 그렇지 않잖아요. 헤롯처럼 우리는 위선적인 생활을 하기 때문에 당혹스러운 거예요. 예수님이 오신다면 정말 불안한 거죠. 거기에 문제가 있어요. 너무나 많은 크리스천들이 이러한 삶을 살고 있어요. 여러분 도대체 이유가 뭘까? 이 표리부동의 이유가 뭘까? 가장 근본적인 이유는 자격지심이 있어요. 이 자격지심이 시기심을 낳아요. 예수님이 왕으로 오셨을 때 이 헤롯은 지독한 시기심에 사로잡힌 거예요. 자, 왜 그런가 보세요. 보통 시기가 발생하는 것은 같은 동종일 때 가까울 때 일어나는 현상이에요. 예를 들어서 예일대학의 심리학 교수인 살로비 교수님이 미국의 범죄의 20%가 질투 때문에 생겼다고 분석해놨어요. 근데 이 질투가 생긴다는 건 뭘 의미하냐면요, 이 직업의 종류가 같을 때나 가까울 때 일어나요. 예를 들어서 상인이 농사꾼이 너무 농사 잘 됐다고 질투하는 상인 봤어요? 절대 안 그래요. 같은 상인일 때 질투가 생겨요. 자기가 왕으로, 정치인 왕이라고 생각하는데 왕이 오신다고 하니까 질투가 생겨서 죽이고 없애려고 하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이래요. 질투의 임상학이라는 책을 저술한 화이트, 주의 화이트 박사가 이혼한 부부의 30%가 질투 때문에 이혼을 하게 된대요. 신기하게 부부관계, 애인 사이에 깨어지는 순간이 언제냐면 질투가 생기기 시작하면 완전히 무너지는 거예요. 죽이는 거예요. 제거하게 돼요. 여기에 문제가 있어요. 헤롯은 결국은요, 자기 자신의 이, 뭐라고 할까요? 자기 속의 자격지심. 이게 질투의 근본적인 거거든요. 자기가 정말 왕으로서 완벽하게 하나님을 섬기고 하나님 뜻을 행하고 백성을 사랑했다면, 진짜 왕이 오시면 자리 양보해줘야죠. 기다리던 왕. 내가 예배하고 그분을 위해 성전을 지었는데, 그 진짜 왕이 오시면은 괜찮은데,
이게 자격지심 있는데다가 질투까지 생기니까 예수님을 제거하는 거죠. 여러분, 이 위선이라는 것은 자격지심 때문에 생기는 거예요. 결국 여러분이 당당하다면 왜 그러겠어요? 자, 보세요. 여러분이 열심히 교회 봉사하는데, 헌신하고자 하는데, 농어촌도 가고 해당기성회도 가고 정말 열심히 봉사하고 싶은데 못하는 이유가 뭐냐면 나랑 비슷한 쟤는, 내 동기는 좋은 직장에 막 나가고 있는데 나는 뭐야 이거. 나도 취직하려면 더 공부해야 되고 스펙 쌓아야 되고 이런데 농어촌 가면 내 시간 낭비하지 안 되지. 이렇게 되는 거예요. 결국 자격지심 때문에 헌신이 안 돼요. 그리고 나중에 위선을 부리고 더 경건한 척하고 그런 거죠. 저는 여러분들이 정말 오신 왕 앞에서 자기 자격지심 내려놓고 그분을 왕으로 온전히 인정하고 순종하기를 바라요. 외식을 포기하세요. 그것은 여러분을 망가뜨리는 거예요. 표리부동 신앙에 적절하지가 않아. 왜냐하면 예수님은 우리의 생각을 통촉하시는 분이니까. 오신 왕 앞에서 진실된 신앙인으로 거듭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소원합니다. 세 번째, 왜 당혹스러운가? 이 당혹스러운 원인은 의타적인 신앙 때문이에요. 의타적인 신앙생활. 이거 뭐냐면 남에게 의존하는 신앙생활 때문에 이렇다는 거죠. 자, 헤롯의 특징이 뭐냐면 신앙생활 한다는 게 직접적으로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을 알아가고 성경을 자기가 찾아 읽고 스스로 무릎을 꿇고 하나님께 기도하는 신앙생활이 아니라 맨 종교인들과 친한 거예요. 종교인들을 가까이 하는 거예요. 그럼으로써 자기가 신앙인이라고 착각하는 거예요. 여러분, 여기에 굉장히 중요한 맹점이 있어요. 헤롯은요, 진리를 찾기 위해서 몸으로 부딪힌 적이 없어요. 늘 남을 시켜요. 그리고 알아달라 그래요. 자, 그 내용이 4절에 나와 있죠. 자, 4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왕이 모든 대제사장과 백성의 세관들을 모아 그리스도가 어디서 나겠느냐 물으니 자기가 읽고 자기가 깨달은 말씀이 아니에요. 자기가 들은 말씀도 아니에요. 그냥 대제사장들과 백성의 세관들을 모아서 그래서 어디 나냐 또 물어봐요. 자기가 읽으면 되잖아. 안 그래요. 자, 7절을 봐보세요. 7절 같이 읽겠습니다. 이에 헤롯이 가만히 박사들을 불러 별이 나타난 때를 자세히 묻고 또 물어요. 그 다음에 8절 앞부분에 보면은 베들레헴으로 보내며 이르되 가서 아기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고 찾거든 내게 고하여 나도 가서 그에게 경배하기라. 아니, 그 진짜 왕이 하늘의 왕이 오셔서 경배해야 된다면 지가 가서 경배해야지 찾아야지 뭘 네가 가서 좀 알아보고 나한테 알려달라 그래요. 모든 게 남에게 의존하는 신앙이에요. 내가 만난 예수가 아니에요. 내가 기도하면서 응답받은 그런 사건이 없어요.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읽어서 하나님이 나에게 하시는 말씀이라 듣지 못해요. 예를 들어서 똑같은 설교를 들으면서도 어떤 사람은 직접적인 신앙을 할 수 있고 어떤 사람은 간접적인 신앙을 할 수 있어요. 예를 들어서 여러분 가운데 하나님께서 조성천 목사를 통해서 나에게 말씀하시는구나. 지금 나 들으라고 하시는 말씀이라면 직접적으로 하나님을 만나는 거예요. 근데 아유, 저 목사가 또 성경 열심히 연구했구만. 좀 더 깊이 안 되나? 저 정도밖에 안 되나? 그건 뭐예요? 그거는 간접적인 거예요. 하나님을 직접 경험하지 못하는 거죠. 그런 신앙은 백날 설교를 들어도 교회 많이 나와서 봉사해도 신앙에 발전이 없어요. 예수를 왕으로 만날 수가 없어요. 헤롯 왕은 그게 불가능했어요. 철저히 의존적인. 결국 교회 나오는 게 부모님이 하도 가라니까 나오고 친구가 너 교회 안 나오면 니랑 안 사귀어 그러니까 할 수 없이 오고 너 나랑 결혼하려면 너 세례 받아야 돼 하니까 지금 앉아있고 그래가지고 어떻게 신앙이 성장하겠어요? 어떻게 진정한 왕이신 예수님을 만날 수 있겠어요? 여러분은 꼭 목사님의 하나님을 믿고 있는 거 아니에요? 성경 공부 조장의 하나님을 믿고 있는 거 아니에요?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이라고 고백할 수 있어요? 내가 만난 예수님, 내가 성경 읽고 그 말씀대로 실천했더니 이러한 기적을 하나님이 일으켜줬더라고 간증할 것이 있냐고요. 나의 하나님이 있냐고요. 그렇지 않으면 다 잘못된 신앙이에요. 겉으로는 세련된 종교 행사에 참여하고 있고 신앙생활을 하는 것 같지만 진짜 여러분 철저하게 그분을 나의 구주로 고백하고
왕으로 인정하는 그런 실제적인 자기 헌신 있어야만 해요. 그래야 신앙인이죠. 자, 여러분 가운데 헤롯 같은 대왕님들은 오늘 회개하셔야 됩니다. 여러분, 자신의 지푸라기 왕관 같은 거 쓰고서 자기가 왕이라고 착각하지 마세요. 다 썩어없어요. 헤롯 대왕 뭐 굉장하다 그러는데 지금 그가 뭐가 위대합니까? 지금 나한테 혼란이라고 이용당하는 것밖에는 그의 위대한 게 뭐가 있어요? 여러분의 인생을 여러분 자신이 주관할 수 있고 내 마음대로 내 뜻대로 되면 행복할 거라는 착각 버리세요. 저는요, 제 인생이 제가 원하는 대로 안 된 것이 너무 감사해요. 내 머리와 내 수단으로 모든 것을 이룰 수 없음에 하나님을 찬양해요. 내 인생을 주님께 드린 이유로 어떤 우여곡절을 거치든 하나님의 뜻대로 진행되고 있다는 것이 너무너무 행복해요. 왜냐하면 내가 하는 것보다 주님이 내 인생을 인도하는 것이 더 완전해요. 그분이 더 지혜로우시고 나를 더 사랑하시고 역사의 흐름을 움직이시는 그분이 왕이 되어서 나를 다스린다면 그건 내 인생이 최고의 인생이 될 줄로 믿어요. 여러분 중에 비행기 운전하라고 하면 내가 운전하겠어요 하는 사람 있어요? 아이, 비행기 탔는데 아이 불안해. 내가 저 기장이 누군지도 모르는데 왜 저 사람한테 내 인생을 맡겨? 내가 운전하겠어 하는 사람 있어요? 기껏 운전이라는 게 예전에 창경을 해서 모형 비행기 속에서 막 혼자 일했던 그게 다이면서 전투기는 내가 몰아야 됩니다 하는 사람 있냐고요? 우리 바가지 같은 머리로 어떻게 이 우주 역사의 움직임을 알아요? 내일 일을 어떻게 알아요? 이 모든 걸 주관하시는 하나님이 내 인생을 주관하고 다스려 주신다면 그거야말로 가장 위대한 생애가 돼요. 여러분 믿습니까? 그래서 왕으로 오신 그분 때문에 고마운 거예요. 내 인생 좀 주관해 주세요. 다스려 주세요. 나의 왕이 되어주세요. 당신의 뜻대로 이루어지길 원합니다. 그럴 때 위대한 생애가 되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한국의 슈바이처를 불리는 문창모 박사님이 있어요. 이분이 가난한 환자들, 장로님이죠. 문장로님입니다. 이분이 가난한 환자들이 오면은 돈을 안 받을 뿐만 아니라 차비를 줘서 보내요. 이분이 64년에 문 이비인후과를 개원한 다음에 원주에 개원했는데 한 번도 문을 안 닫아요. 의학 뭐 분업인가 이런 것 때문에 다 병원들이 문 닫는데도 하나님이 의사가 될 수 없는 나에게 의사의 자격증을 줬는데 어떻게 하나님이 보낸 환자들을 앞에다 두고서 문을 닫냐? 그 어떤 이권도 어떤 이유로도 병원이 문 닫아서는 안 된다 하고 환자들을 치료한 분이에요. 이분이 나이가 많이 들어서 다리가 마비가 되고 손이 마비가 돼서 의료기기를 잡을 수 없을 때 눈물을 흘리면서 말씀하셨어요. 한 영혼이라도 치료하고 구원해야 되는데 안타까워하셨어요. 이분이 이제 국립 마산 결핵 요양소장 재임 시에 우리나라의 결핵이 굉장히 많았다고 해요. 지금도 2층에 앉아 계신 한 분이 세브란스 병원의 의사이신데 우리나라에서 결핵으로 최고의 권위자세요. 그분 이야기를 들어보니까 지금 우리나라의 결핵 환자가 굉장히 많고 많이 퍼져간대요. 정부에서 쉬쉬할 뿐이죠. 그런데 이 문창모 박사님이 결핵 퇴치에 결정적인 역할을 한 거예요. 이분이 대한결핵협회를 설립을 한 거예요. 1953년에 결핵협회를 설립하고 셔우드홀 박사에 의해서 시리 발간이 됐다가 완전히 중단됐었는데 이분이 다시 크리스마스 시리로 발간하기 시작을 했어요. 그래서 우리나라의 결핵 퇴치에 아주 지대한 공헌을 하게 됩니다. 이 문장로님이 어떻게 해서 예수님을 믿게 됐냐면 학교 다닐 때 어렸을 때 교장 선생님이 이 애를 불러서 하는 말이 야 너는 집도 잘 살고 머리도 똑똑한데 예수님이 너의 주인이 된다면 넌 정말 위대한 인생이 되겠다 해서 예수님을 주인으로 영접하게 되고 예수님을 주로 고백하고 왕으로 모셔 살게 돼요. 그분이 자기 인생을 돌아보는 자서전을 썼어요. 근데 그 자서전 제목이 아주 특이합니다. 천리막 꼬리에 붙은 쉬파리. 이 제목이 이상하죠. 1996년에 지었어요. 그리고 1999년에는 내 잔이 넘쳐나는 책을 썼고. 그런데 그분이 이런 말을 했어요. 왜 자서전 제목을 그렇게 했나? 천리막 꼬리에 붙은 쉬파리가 힘들지 않고 천리를 날 수 있는 것처럼 나 역시 하나님께서 지켜주시고 이끌어주셔서 여기까지 올 수 있었다. 여러분,
천리막 꼬리에 붙어만 있으면 시파리가 천리를 낳을 수 있는 것처럼 여러분 예수님을 여러분의 왕으로 모시고 그분의 왕권 안에 그분의 다스림 속에 매달려 있기만 하면 따라가기만 하면 여러분의 인생은 놀라운 능력을 발휘하게 돼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믿습니까? 그래서 왕권이 교체돼야 돼. 여러분이 힘들게 열심히 일하는 것지만 마귀가 여러분의 왕이 되어 있는 상태에서는 죽이고 멸망시키는 게 목적이기 때문에요. 굉장한 일을 이룬 것 같지만 왕창 망하게 돼. 그러나 예수님은 나는 선한 목자라 했잖아요. 양을 위해서 목숨을 버린다. 내가 섬기려고 왔다. 섬기는 왕으로 오셨잖아요. 그분은 겸손히 나귀를 타고 오신 왕이잖아요. 십자가에 있는 유대인의 왕이라는 표지가 있었잖아요. 우리를 위해서 대신 죽어주는 왕이에요. 맨 앞장서서 제일 먼저 죽어주는 우리를 살리려고 헌신적인 왕이세요. 그러니까 그분의 나라는 평화이고 사랑이고 은혜가 가득해요. 저는 여러분이요 여러분의 머리로 열심히 노력해도 그거는 사탄의 밥이 되는 것을 잊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이제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여러분의 인생 왕으로 진정으로 영접하고 그분의 말씀대로 순종하고 외식까지 하냐고 진실하게 그분을 주인으로 삼고 살아가면 여러분의 인생은 위대해질 줄로 믿습니다. 얼마나 위대해지는가? 그 위대함의 정도가 요한복음 1장에 있습니다. 1장 10절부터 12절인가요?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그가 세상에 계셨으며 세상은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으되 세상이 그를 알지 못하였고 자기 땅에 오매 자기 백성이 영접하지 아니하였으나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여러분 무슨 말씀이세요? 세상을 창조한 그분이 진짜 왕이에요. 그리고 그분이 세상에 오셨어요. 역사를 다스리러 오셨고 우리의 왕으로 오셨어요. 자기 백성을 구원하러 오셨어요. 그분을 왕으로 영접하기만 하면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준다 그랬어요. 다시 말해서 하나님의 아들과 딸, 왕자와 공주가 되는 위대한 신분의 상승을 얻게 되고 권세를 통해서 어둠의 세력을 물리치는 왕적인 힘이 생기게 돼요. 저는 여러분들이 이 시간에 정말 성탄에 오신 예수님을 여러분의 왕으로 진심으로 영접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하나님의 자녀가 된 권세를 가지고 그분이 여러분 인생을 펼쳐나가면요 왕이 역사와 우주를 주관하신 왕이 여러분의 앞길을 열어주기 시작하면 누가 막겠어요? 여러분은 혼자 힘으로 안 돼요. 내가 어쩌면 선교하고 내가 헌신하고 교회에서 봉사하면 내 인생 이렇게 꼬장꼬장해지는 거 아닌가? 천만의 말씀. 왕이 책임지는 인생이에요.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에게 더하시리라. 믿습니까? 네, 그렇게 예수 그리스도를 왕으로 모시고 당황하지 않냐고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리는 위대한 생애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지금 하나님 앞에 거기에서 이거 한번 주님께 기도합시다. 그동안 우리는 스스로 속고 있지는 않았습니까? 내가 내 인생의 주인이라고 착각을 했습니다. 내가 왕이라고 생각했습니다. 내 인생 내 뜻대로 할 수 있다고 착각했지만 그것은 공중의 권세 잡은 자의 종 노예 노릇한 거에 불과합니다. 주님 이 시간에 진정한 왕이신 내 주님을 나의 구주로 영접하기를 원합니다. 나의 왕이 되옵소서. 그리고 주님 더 이상 외식하지 않기 원합니다. 이중적인 가치 구조로 살지 않기 원합니다. 더 이상 주님 제가 위선적인 신앙생활, 남에게 보이는 신앙생활, 겉의 신앙생활 하지 않고 내 내면 깊은 곳까지 내 주님과 하나가 되어 있는 내 중심이 주님께 드려진 온전한 신앙생활 하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주님 더 이상 의타적인 신앙, 남에게 의존된 신앙이 아니라 내가 만난 주님, 내가 읽고 내가 눈물을 흘리고 내가 찬양하며 내가 주님을 경배한 나의 하나님으로 고백할 수 있게 되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주님, 주께서 내 인생을 어떻게 위대하게 인도하시는지, 나의 주인이 나를 얼마나 사랑하셔 십자가에 날려 죽으셨는지, 그 위대하신 주님과 내 남은 생에 동행하며 역사의 왕으로 오신 그분을 증거하며 시대를 변화시키는 위대한 인물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같이 한번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지금은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신 우리의 왕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우리를 구원하시려고 그 귀한 독생자를 희생하신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과 성령의 감동 감화 교통하심이 남은 생에 거짓된 왕을 쫓아버리고 평화의 왕, 사랑의 왕, 구원의 왕 예수님을 마음에 모시고 이 시대를 구원하는 위대한 사명 감당하겠노라고 결단하는 하나님의 아들, 딸들 머리 위에 지금으로부터 영원히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